이번에 더블 모자는요, 제거 패키지 중에 아이스콘 모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꽈배기 모양인데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마치 아이스크림 모자, 그 소프트콘 모양처럼 생겨서 제가 아이스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는 9mm로, 조금 굵은 바늘로 뜨기 때문에 좀 빨리 뜨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실은 노빙사라고 해서 이렇게 몇 가닥이 이렇게 빙글빙글 꼬여 있지 않은 실입니다. 그냥 꼬지 않고 이렇게 뭉쳐진 실 있잖아요. 이런 솜처럼 이런 실을 노빙사라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굵기가 변하잖아요. 이런 실을 이제 슬라브사라고 합니다. 이 실을 이제 세 가닥을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굵은 실로 해서 빨리빨리 완성할 수 있는 모자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그리고 뜨는 방법도 간단하고요. 이거는 저는 이제 시범으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작은 사이즈, 가장 작은 사이즈로 떠볼 건데요. 44코를 잡을 거고요. 이제 이걸로 사이즈 조절을 하시려면 6의 배수로 늘려주거나 빼주시면 됩니다. 6호를 기준으로 더해주고 빼주고 해서 사이즈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털이 이렇게 뽀송뽀송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런 타입의 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시고 털이 있다고 막 마치 이제 나쁜 실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실은 원래 이런 실이에요. 이게 멋인 그냥 그런 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털이 절대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실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4코를 잡아서 뜰게요. 바늘이 굵어서 이거는 금방 떠요. 네, 다섯, 여섯, 그런데 이런 실 중에서도 이제 이 뭉치는 힘 정도가 되게 강하게 뭉쳐서 이렇게 털이 막 이렇게 따로 심하게 나지 않는 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약하게 뭉쳐서 친 거는 아무래도 손만 이제 몇번 대도 이렇게 막 풀리듯이 그렇게 되죠. 그런 구분은 조금 져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단하게 뭉쳐 있는 게좀 오래 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굵은 거는 그렇게 단단하게 뭉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망고 모자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것 중에서 이제 되게 힘이 없이 뭉친 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실은 이제 몇번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털들이 많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 노빙사만의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노빙사로 뜨면 특히 이제 예쁜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44코. 44코를 잡았고요. 저는 지금 시접실이 조금 남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하니까 위에서부터 남은 실로 연결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냥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분들은 그렇게 응용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실을 좀 여유 있게 남겨주세요.
이거는 이 시작하는 부분이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말리도록 뜰 거기 때문에 메리야스 뜨기만 12단을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메리야스 뜨기. 지금 여기가 겉면이거든요. 여기가 겉뜨기로 보이게끔 뜰 거예요. 그러면 뒷면에서는 안 뜨기로만 뜨는 거죠. 지금 뒤로 돌려서 뜨는 면이 안 뜨기 면입니다. 이거를 그냥 다 안뜨기로 뜨시면 돼요. 안뜨기로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안뜨기를 떠서 왔고요. 이제 겉면, 여기 시접실의 왼쪽에 있을 때 보이는 면이 겉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면으로 와서는 여기가 다 겉뜨기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겉뜨기로 뜨시면 돼요. 지금 초보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게 이 실이 이렇게 어떻게, 제가 지금 자리를 잡아서 잘못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코가 두 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첫 코를, 첫 코와 끝 코를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떠주시면, 이렇게 코 늘어나는 거 없이 잘 뜨실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첫 코하고 끝 코를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뜨시면 틀리지 않고, 잘 뜨실 겁니다. 그러니까 첫 코와 끝 코만 주의해서 떠주세요. 그러니까 대바늘 뜨기에서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점점 커져요 이런 거거든요. 그게 첫 코와 끝 코가 그렇게 가끔 실이 돌아가 있으면 마치 코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이제 두 코라고 생각하고 떠버리면 코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사이즈가 느는 거죠. 그래서 그 점만 주의를 해주시면 푸르는 일 없이 잘 뜨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12단을 뜬다고 했는데 지금 뜨는 게세 번째 단이에요. 코를 잡은 게첫 단, 뒤로 돌려서 안 뜨기 뜬게두 번째 단. 지금이 세 번째 단을 뜬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모자기 때문에 조금 더 떠도 덜 떠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 치면 지금 뜨는 단이 세 단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뜨고요. 이제 뒤에 돌려서는 다시 안뜨기, 그리고 다시 와서는 겉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단을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수 파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이게 코를 잡은 거잖아요. 이게 1단이에요. 그리고 2단, 3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12단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제가 이렇게 떠서 돌아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9mm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10mm로 뜨고 있어요. 만약에 9mm로 뜨시는 분들은 이거를 12단을 떠주시고요. 저처럼 10mm로 뜨시는 분들은 10단만 뜨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9mm는 12단, 10mm는 10단만 떠주세요. 제가 지금 그래서 10단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단을 떴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바늘로 이렇게 조절해서 뜨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무늬에 들어갈게요. 꽈배기 무늬 뜰게요. 첫 코는 그냥 겉뜨기로 하나 떠주세요.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6코를 만약에 더 뜬다고 해도 똑같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코수만 늘어나는 거고 무늬 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50코든 56코든 겉뜨기 하나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꽈배기를 뜰 건데요.
두코두코 교차뜨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총 4코 가지고 두코두코를 교차뜨기 하겠습니다. 이제 초보분들은 이 코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바늘에 껴서 이렇게 옮겨주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다른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빼서 이렇게 교차를 먼저 시켜놔 주세요.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이제 좀더 빨리 뜰 수가 있습니다. 도구를 이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이렇게 교차를 시켜놓고 하면은 더 빨리 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겉뜨기로 뜨는 거죠. 한번 꽈배기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안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실을 앞에다 놓고 안뜨기 두 코를 떠줍니다. 이거의 반복이에요. 지금 여기 꽈배기부터 안뜨기 두 코, 여기까지가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기본 무늬 코수가 6코예요. 예, 다시 꽈배기 할게요. 네 코를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두 코를 먼저 이렇게 껴주세요. 그리고 얘를 오른쪽 바늘로 거꾸로 이렇게 낀 다음에 여기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겉뜨기로 다 떠주세요. 그리고 안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지금 두 문이 뜬 거예요. 다시. 겉뜨기 네 개를 쭉 빼고, 오른쪽 두 개를 이렇게 순서대로 껴주세요. 그리고 얘를, 예, 이렇게 거꾸로 껴서 다시 그대로 왼쪽에 껴주세요. 그리고, 겉뜨기로 떠줍니다. 그리고 안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다시 겉뜨기 네 개를 쭉 빼고, 예, 두 개를 끼고, 옮겨주세요. 그리고 순서대로 그냥 겉뜨기를 쭉 뜨시면 돼요. 네코 뜨고, 이제 안뜨기 두 코. 안뜨기 두 코. 이렇게 해서 끝에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꽈배기 네 코를 뜨고 나면 세 코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안뜨기 두 코까지, 예, 이게 세트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시작 코인 거예요. 지금 여기 시작할 때 겉뜨기로 했죠. 여기도 읽기가 편하려고 겉뜨기로 한 거예요. 네. 여기도 겉뜨기, 여기도 겉뜨기면 이제 아마 이거를 돗바늘로 이을 때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안뜨기로 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뜨려면
뜰 때를 생각을 하면 그냥 안 뜨기로 뜨는 게 편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이 남은 시저코를 겉뜨기로 뜨던 안 뜨기로 뜨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을 때안 뜨기 익기가 힘드신 분들은 얘를 그냥 겉뜨기로 뜨시면 되고요. 겉뜨기, 안뜨기 다 있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얘를 똑같이 안뜨기로 뜨면은 편해요. 똑같은 뜨기를 연속으로 뜨는 게더 빨리 뜨거든요. 그 차이를 알고 선택을 해서 시접코는 뜨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초보가 많을 거고 여기는 겉뜨기고 여기는 안뜨기로 있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겉뜨기로 뜨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겉뜨기로 뜨던 안뜨기로 뜨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을 때를 생각을 해서 겉뜨기로 뜬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지금 저는 겉뜨기로 떴잖아요. 왜냐면 이 꽈배기가 겉뜨기로 뜨기 때문에 그냥 연속해서 다 겉뜨기로 뜨려고 얘를 겉뜨기로 둔 거예요. 근데 얘를 안뜨기로 두고 얘도 안뜨기로 두는 게 있는 게 편하다 하시면 그냥 안뜨기로 다 뜨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냥 시작과 끝은 뭘로 떠도 상관이 없는데 이을 때 내가 가능한 걸로 선택을 해서 뜨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려서는 이제 여기 떠진 대로 떠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꽈배기는 네 단이 한 문이에요. 꽈배기가 네 단이 한 문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꽈배기를 떴잖아요. 이게 한 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면 두 단. 그리고 세 번째 단은 돌려서 그대로 기호대로 떠오면 되는 거고, 네 번째 단도 기호대로 떠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렇게 네 단을 뜬 다음에 다시 꽈배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했던 꽈배기를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기호대로 뜬다라는 거는 여기 걸려 있는 대로. 이게 지금 안뜨기로 걸려 있으니까 안뜨기로 떠주세요. 그리고 얘는 보면 지금 겉뜨기로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뜨기로 뜨시면 돼요. 코에 걸려 있는 대로 뜨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안뜨기 네 코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 우리 이게 꽈배기 한 코죠, 겉뜨기로. 그러니까 뒤에서는 안뜨기 네 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그냥 안뜨기 네 코로 떠주시면 돼요. 지금 꽈배기에서만 두 단째를 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안뜨기 네 코네요.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 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겉뜨기 두 코가 나오죠. 그리고 뒤로 돌려서 봤을 때 안뜨기 네 코가 나옵니다. 이렇게 끝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여기 바늘에 보이는 대로 뜨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쭉 기호대로 떠서 두 단째를 떠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늬의 세 단째. 세 단째도 그냥 기호대로 쭉 떠서 가시면 돼요. 지금 여기 겉뜨기죠. 겉뜨기. 겉뜨기로 보이는 건다 겉뜨기로 떠주세요. 그리고 안뜨기로 보이는 거는 다 안뜨기로 떠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갔다가 또 기호대로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해서 꽈배기가 한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하나, 둘, 세 개를 뜰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줄임을 하면서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줄임없이 요대로 세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아, 두 개를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했으니까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두 개를 더 만들어서 돌아올게요. 그냥 요대로 뜨기만 하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떠왔는데요. 꽈배기를 세 번을 꼰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을 꼬고, 예, 그러니까 세무늬 단을 떠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줄임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줄임을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예, 금방금방 뜹니다. 첫 번째 줄임은, 예, 갑자기 이제 확 줄이면 안 되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겉뜨기 하나 뜨고, 여기 꽈배기를 일단 떠주세요. 이번에 줄일 때는 꽈배기 부분은 살립니다. 네 개를 뜨고요. 여기 안뜨기 부분에서 두 코를 같이 떠서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 코가 한 코가 됐으니까 한 코가 줄은 거죠. 이거의 반복입니다. 꽈배기 부분은 두 코를 뜨고 하고 안뜨기 부분은 두 코를 한꺼번에 떠서 줄여주세요. 안뜨기 두개 한꺼번에 찔러서 안뜨기로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예, 여기 끝에는 안뜨기로 하나 줄여주시고요. 여기 겉뜨기로 떴잖아요. 똑같이 겉뜨기로 떠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세 단을 더 뜰게요. 여기 코대로 이렇게 뜨고 다시 코대로 돌아오고 다시 예, 코대로 떠서 세 단을 더 뜹니다. 지금 안뜨기로 떴고요. 여기 겉뜨기로 보이니까 겉뜨기 뜨고요. 여기 안뜨기 예, 그대로 보이는 대로 떠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단을 더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이제 세 단을 더 떠서 돌아왔고요. 이번부터는 이제 매 단마다 줄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에 한 번씩 줄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겉뜨기 한 코를 떠주시고요. 최대한 이제 꽈배기 모양을 살려서 줄이기 위해서 일단 여기 네 코를 꼬아주세요. 꼬아서 우리 원래 하던 것처럼 떠주세요. 그리고 두 코를 떠주세요. 예, 꽈배기를 교차를 시키고 두 코를 꼬고 예, 이두 코는 한꺼번에 떠주세요. 그리고 안뜨기는 떠주고요. 이거의 반복입니다. 꽈배기를 일단 교차를 시키고 앞에 두개 거는 겉뜨기로 떠주고요. 뒤에 두개 거는 예, 한꺼번에 떠서 한 코를 지금 줄인 거예요. 그리고 안뜨기 떠주고요. 계속 이렇게 뜹니다. 꽈배기를 교차를 일단 시켜주고 앞에 거두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두 코를 한꺼번에 떠서 예, 줄여줍니다.
그리고 안뜨기는 그냥 뜨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저 떠올게요. 예, 이렇게 줄여서 왔고요. 돌려서는 그냥 코에 걸린 대로 그대로 떠서 오면 됩니다. 뜨기, 그리고 예, 안 뜨기는 안 뜨기대로. 예, 이렇게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되돌아왔고요. 이번에 또 이제 다시 줄임을 할게요. 겉뜨기 하나 뜨고, 예, 겉뜨기로 두 코를 한꺼번에 떠주세요. 예, 겉뜨기로 두 코를 한꺼번에 뜹니다. 그리고 여기 겉뜨기는 그냥 떠주시고요. 예, 안 뜨기도 그냥 떠주세요. 그러니까 이 꽈배기 세코 부분에서, 예, 꽈배기 세코 부분에서 앞에 두개 거를 한 번에 떠서 줄여주고, 뒤에 거는 그냥 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단에서 줄이는 거는 꽈배기 세코 부분, 거기서만 줄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코대로 떠주면 돼요. 여기 꽈배기 세코 중에서 앞에 두코 한꺼번에 떠주고요. 겉뜨기, 안뜨기. 예, 이거의 반복입니다. 다시 꽈배기 부분 나왔죠? 앞에 두개 그냥 떠주고, 예,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해서, 예, 뒤에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돌아왔고요. 또 줄임을 할게요. 첫 코는 시접 코이기 때문에 무조건 떠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겉뜨기가 두 코가 남은 거죠. 꽈배기 부분에. 이거를 한꺼번에 떠주세요. 그리고 안뜨기 떠주고요.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제 코수가 얼마 안 남죠. 겉뜨기. 한꺼번에 떠주고, 안뜨기. 겉뜨기. 한꺼번에 떠주고, 안뜨기. 겉뜨기 두코 나오는 꽈배기 부분을, 예, 한꺼번에 떠주는 겁니다. 이렇게 떠서, 뒤에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예, 그리고 이번에 돌아와서 또 줄임을 할게요. 겉뜨기 두 개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안뜨기 하나 뜨고, 겉뜨기 하나 뜨고요. 그리고 이번에 줄임을 할게요. 이렇게 겉뜨기하고 안뜨기를 같이 겉뜨기로 한꺼번에 떠줍니다. 그리고 안뜨기, 겉뜨기, 그리고 안뜨기, 겉뜨기. 줄임을 한 다음에 안 겉, 안 겉을 떴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줄임을 할게요. 겉뜨기하고 안뜨기를 겉뜨기로 한꺼번에 떠주세요. 그리고 안뜨기, 겉뜨기. 그리고 여기 끝에 겉뜨기하고 안뜨기 남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떠주세요. 그리고 돌려서는 이 코대로 떠오시면 됩니다. 이 코대로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예. 이렇게 보이는 대로 뜨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단만 더, 한 번만 더 줄이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예. 영상을 끊지 않고 뜨겠습니다. 몇코안 되니까. 예. 이렇게 보이는 코대로 뒤에서는 떠오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줄임을 할게요. 겉뜨기,
두 개를 그냥 떠주세요. 그러면 여기 겉뜨기하고 안뜨기가 보이거든요. 이거를 겉뜨기로 찔러서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겉뜨기 보이죠? 이거를 하나 그냥 떠주세요. 그러면 여기 겉뜨기하고 안뜨기가 보입니다. 이거를 겉뜨기로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겉뜨기하고 안뜨기가 보이죠? 얘를 같이 겉뜨기로 찔러서 한꺼번에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겉뜨기 하나 보입니다. 겉뜨기는 그냥 하나 떠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겉뜨기, 안뜨기가 보여요. 얘를 한꺼번에 찔러서 떠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떠줍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서 이 코가 보이는 대로 떠서 돌아올게요. 아마 지금은 이제 다 안뜨기로만 뜨게 되어 있을 거예요. 모든 코를 다 안뜨기를 떠서 돌아올게요. 이게 다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실을 잘랐고요. 여기에 끼워주세요. 끼워서 여기 반대편에 이 링을 끼울게요.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이제 옆선을 잇기만 하면 돼요. 저는 여기에 이따가 실이 모자랄까봐 여기를 일단 조금 길게 잘라냈어요. 길게 남겨두고 잘랐는데, 만약에 여기 실이 여유 있게 남으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길게 자를 필요 없으세요. 얘를 끼울게요. 끼워서 이제 이어주세요. 그냥 이런 실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이으시면 돼요. 이거를 완벽하게 잇겠다고 막또 이었다 풀렀다 하시면 실이 망가집니다. 이렇게 잘 이었을 때랑 못 이었을 때랑 그렇게 차이가 크게 표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이으시면 돼요. 여기 겉뜨기 첫코 있죠? 여기 옆에다가 찔러서 지금 이게 첫 번째 코, 이게 두 번째 코예요. 그 사이에 있는 이 실, 거기에 찔러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첫 번째 단이 요거잖아요? 이거는 코를 잡은 거고 여기 옆에 찔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굵은 바늘로 뜨는 거는 빨리빨리 떠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실은 9mm 바늘을 갖고 계신 분들은 9mm로 뜨고, 10mm 갖고 계신 분들은 10mm로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처음에 9mm로 떴을 때는 좀 이게 이렇게 힘이 있었는데 10mm로 뜨니까
좀 힘이 없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양이 망가질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꽈배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무늬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예, 9mm이든 10mm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10mm로 뜨게 될 경우에는 조금, 예, 9mm로 뜬 것보다는 사이즈가 약간 커지겠죠. 그래도 이제 100g으로 이런 모자 하나가 나오니까, 예, 괜찮은 거죠. 그냥 평생 쓸거 아니고, 이렇게 트렌드에 맞게 좀 귀엽게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손뜨개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굳이 비싸게 주고 사서 몇번 쓰고 버리는 건 아깝잖아요. 근데 이제 싸게 주고 예쁘게 쓰고 이제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요실 있죠? 요 밑에 있는 요 실, 여기에 찔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옆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쭉 이어 올게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뭐 특별한 거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 예, 요 부분이 살짝 이렇게 꺾이면서 되게 귀여워요. 예, 이제 머리 부분이 이렇게 좀 둥글게 퍼져야 위에가 제대로 예, 보이는데 예, 어쨌든 이건 되게 귀엽고 예, 좀 깜찍한 스타일의 모자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거 사이즈가 제가 지금 10mm로 44코를 잡아서 떴잖아요. 초등학교 사이즈? 예. 물론 아이들도 이제 머리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 예, 사이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자는 그렇게 막 푹, 쓰지를 않으니까 예, 그 정도 뜨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를 뭐 중학생이나 뭐그 정도 사이즈로 뜨고 싶으시면 예, 50코를 잡아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 10mm 기준입니다.